저는 지금 군대리아를 먹고 있습니다. 눈앞에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예! 이 넓은 백사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나, 힐링 진입니다. 제가 허겁대는 이유. 경사도가 여기가 땅이 서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진짜로 경사도가 생각보다 높네요. 지금 저는 어디 가고 있을까요? 여기는 참고로 굉장히 따뜻해요. 아이고, 경사가. 경사가 어마어마해. 표현이 안 되네. 다리가 완전 이렇게 되는데. 쓰레기는 잘 가지고 오겠습니다. 딱 20분만 올라가면 된대요. 근데 20분이 미리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니까 2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경사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가파른 편이기는 해요. 요즘에 들어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곰륜산이라는 곰륜산 정상을 곰륜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곰륜산에 있는 태공장 터인 거죠. 지금 한 5분 정도 올라왔는데 뭔가 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 20분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옆에 여긴 아직도 단풍들도 많이 들어있고 바람이 전혀 매섭지가 않은 게 오, 다 온 것 같은데? 에이, 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네. 와, 아니구나. 저기 길이 또 이어지는구나. 내려갈 때 무릎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 앞에 파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만 화면 돌려드릴게요. 제 눈에 보이는 시선. 오, 아직 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오, 바다다! 바다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들, 어찌 보면 평범하기에 더 소중한 평소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베리야.
깨끗한 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무언가가 시원스레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몸과 마음을 맑음으로 잘 충전하고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칠포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 바닷가에 칠포 해수욕장인데, 이 넓은 해수욕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와, 저음역대인 파도 소리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델타파와 유사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 주는 청량함에 바다가 주는 편안함까지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엔 어디로 풍덩 빠져볼까요?